네, 안녕하세요. 은혜의 소반입니다. 네, 오늘 콩나물입니다. 네, 명절에 쓰는 이제 그 콩나물 무침인데요. 네, 며칠 있으면 설날이잖아요. 자, 일단 콩나물을 이렇게 찬물에 담고서 그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이제 그 씻게 되면은 밑에 껍질이 이제 가라앉게 돼요. 네, 손가락에 이렇게 딱 쥐고서 손가락 사이사이에 이렇게 딱 쥐고서 하게 되면 네, 껍질이 가라앉죠. 네, 이렇게 해서 한 두서너 번 정도 이렇게 해주고요. 네, 콩나물은 사이즈가 아주 딱 좋습니다. 콩나물 무침하기에 용도가 아주 좋아요. 이번 그 설날에는 그 저기 차례도 지내야 되기 때문에 콩나물 무침에는 파, 마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또 한번 콩나물을 이제 그 씻어주고요. 네, 야트막한 냄비에다 이렇게 담고서 여기에다가 생수 조금 한 두 큰술 정도 돼요. 왜냐하면 콩나물 자체 내에서도 수분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다가 소금 톡톡 넣고 설탕은 이제 감칠맛 나게 조금. 요거는 이제 그 기호에 따라 가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아주 조금 넣은 거고요. 자, 센 불에 1, 2분 정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콩나물이 이제 숨이 죽었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뚜껑을 열고, 뚜껑 닫지 않아요. 네, 뚜껑을 열고 이제 빠르게 이렇게 이제 뒤적여 줍니다. 뒤적여 주다가 참기름을 조금 넣어주면서 불을 끄고요. 네, 이제는 잔열에 한번 이렇게 한번 뒤적여 주면서 접시에 담고 깨를 뿌려주면 되는데요. 네, 그 순식간에 사라지는 정말 명절 콩나물이었습니다. 네, 쉽고 맛있는 집밥, 네, 맞은 시간 되세요.